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모성간호학을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여러분들 저 많이 보셨죠? 그렇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여러분들 모성간호학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특히 남학생들이 좀 앉아있는데 남학생들은 일단 어렵다부터죠. 그렇죠? 생식기 구조부터 잘 모르겠고요. 우리 여학생들은 아직 결혼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아서 또 어렵다고 느낄 수 있고요. 또 여기 좀 나이가 있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임신, 분만 다 하셨죠. 그렇죠? 다 했는데 이미 또 다 잊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모성간호학은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의 과정 중에 한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아, 이거 잘해놓으면은 내가,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전의 상태죠? 미혼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임신하고, 분만하고, 그쵸? 그 다음에 아이들 아동간호 공부했죠? 육아를 하고, 갱년기를 거쳐서 폐경기로 거쳐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모성간호학을 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인물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모성간호학 출제 문항수를 한번 봐보세요. 모성간호학 문제도 역시 총 35문제 국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모성간호학을 보시면, 자, 여기에서 정상 부분이 있고요. 고위험 임신 부분이 있게 되죠. 그러면 정상 부분에서 더 많이 나올까요? 고위험 부분에서 더 많이 나올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위험이라고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분에서 더 출제 빈도수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임신기 여성에서 보세요. 정상 임신 간호요. 다음에 분만기 영에서 정상 분만 간호, 산욕기 영성에서 정상 산욕 간호.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라와서 우리 폐경시, 그러니까 폐경시 간호, 갱년기가 있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폐경 간호,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만 잘 해놔도요, 모성 간호학에서는 기대 이상의 점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위험 부분을 물론 고위험 부분에서도 예정된 문제들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고위험보다는 정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성간호학 강의 역시 총 24시간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기본서를 보시면 핵심 내용과 또 그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시간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틀린 문제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반복하여 틀린 거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 필요는 없죠.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봐서 내 걸로 다지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 전에 유인물을 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에 유인물 받으셨죠? 그래서 전반적인 걸 보면 전부 그림들이에요. 자,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이해도모가 쉽게 될 것들을 유인물로 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수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학생분들은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 수업 시작 전에 다운받아서 준비하시고 수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아, 많이 남아있구나. 우리가 7월, 8월에 수업을 하는데, 아, 이제 여름휴가 계획을 짜야 되겠구나. 그쵸? 그러다 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또 지금 여기 실강에 앉아계시는 분들 중에 재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2학기 수업이 시작이 되면
또 바빠지게 되죠.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심 잃지 말고 너무 시간이 있다고 여유 부리지는 않으시고요. 자꾸 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 잃지 말고 계속 저랑 천천히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왕 하는 거 알찬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자, 챕터 1, 여성 건강 간호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모성 간호학 그다음에 여성 건강 간호학으로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여성 건강 간호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본 철학에서 보시면 핵심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성 중심, 가족 중심의 접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성 중심과 가족 중심 접근법으로 그에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개념을 봐보세요. 개념 별표하세요. 자, 개념에도 보시면 1번에서 보시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물론 여기서 또 여성 자신과 그 가족의 안녕, 건강 유지, 증진 돕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앞에 문장이요. 여성의 일생을 통한 전 연령층의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학문이다. 또 두 번째, 가임기 여성이죠. 뿐만 아니라 가족이죠. 신생아, 남편을 포함한 동그라미, 가족 전체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는 거다. 그럼 3번 보세요. 사춘기부터 폐경기 또 나오죠. 까지 그들의 건강 문제를 가족 중심적, 여성 중심적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4번.